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지난해부터 경남소방본부가 영상통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 보여주세요. 환자. 환자 보여주세요. 배. 목에 떡이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60대 여성. 화면 왼쪽은 사고 현장, 오른쪽은 119 상황실입니다. 구급 상황 관리사가 영상 통화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지시합니다. 밀쳐 올려요. 배를 밀쳐 올려. 네. 자, 지금은 어머니 얼굴을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 볼게요. 입에 떡이 걸려 기도가 막혔던 60대 여성은 영상 통화로 한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없는 걸로 발견이 되셔가지고 저희 긴급 상황으로 영상 통화를 이제 해드렸고 확인한 바 심정지 호흡으로 추정이 되어 바로 심폐소생술 지도를 도와드렸습니다. 중간에 확인해 본바 환자분 자발 호흡이 발생되어 이제 하임리히 처치 지도로 넘어갔고요. 응급처치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이내. 이 때문에 구조대원이 출동하기 전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조 신고가 들어오면 119 상황실에서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겁니다. 그다음 환자 증상을 확인한 뒤 적절한 응급처치법을 안내합니다. 지난해 경남소방본부에서 영상통화로 한 응급처치 건수는 약 300여 건.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30여 건에 달합니다. 영상통화 응급처치 지도는 기존 음성 지도보다는 실제로 대면 대 대면으로 환자 처치를 지도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쉬운 응급처치를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4월부터 응급 상황별 대응 동영상도 만들어 도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